여기는 애나하임에 있는 그 작은 공원이에요. 아, 다람쥐 보세요. 이거 보호 장비 갖추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운동장, 조그만 운동장 같은데 오리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 오늘 오리들이 모임을 갖는 날 같아요. 여기 길에도 오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안 피해요. 이 사람이 피해가야 돼요. 많습니다. 소나무도 많고 날씨가 시원합니다. 공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이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위치한 우리 위치 이렇게 이 코스가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잠깐만, 트레일 코스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공원. 의외로 공원이 커 보이네. 여기도 있고, 의외로 공원 이쪽으로도 한번 돌아서 한번 가볼까? 자그마한 호수입니다. 벤치도 있고 고기를 야외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네요. 여긴 또 다른 파킹장이네. 이쪽은 나가는 길인 게 왜? 우리가 저 파킹을 해놨는데.
지금 길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맵을 잘 몰라서 지금 가다 오다 합니다. 소나무도 많네. 잣나무? 잣나무지? 호수. 여기도 호수입니다. 잠깐 오리 보고 갈까요? 오리? 그냥 출발? 의외로 공원이 큰것 같은데? 예, 소나무도 많고요. 내가 길을 알아야지 먼저 가는데.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예, 식수, 물 먹는 데도 있고. 예, 저도 있네. 이게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냥 그런 코스 같아요. 네, 공원이 커요. 의외로. 네, 산책하시는 분이시죠. 조용히 옆으로 비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실 수가 있어가지고. 아, 저쪽에도 호수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 크다. 저쪽에도 있고. 오, 벤치도 많네요. 호수에서 낚시해야 하시는 분들 있네. 여기 뭐 배구 하는 데도 있고 낚시도 하고. 애들 놀이터도 여기. 이제 앞에 나가서 호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 의외로 꽤 커요. 여기서는 무슨 레크레이션에서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놀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 같아. 이쪽에도 있고. 오리, 호수에 오리가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자전거 대여해주는 분이네. 아이들 자전거 대여해주는 분. 공원 같은데, 애들 공원. 아, 여기 길이 안 좋아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못 타고 가요. 들고 가야 돼요. 엄청 멀어. 이 다리에서는 고기 잡지 못해. 오리 공원인데 이쪽으로 해서 한번 저쪽으로 쭉한 바퀴 저까지 돌아와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도록 하죠. 어휴,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물은 깊지 않은데, 주말 되면은 여기서 저거 오리 짓는 거, 그거 페달로 짓는 거 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면 자전거 대여해 주는 점도 있고. 저기 할머니가 우리보다 빨리 가네. 벤치가 많네, 군데군데. 찾아올게요.
굉장히 커요, 정원이. 아, 이 공원이 그 무료 공원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차장 있는 거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미르나무 숲입니다. 여기서도 들어오게 돼 있어.